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장 중 청년직은 3명 중 1명도 안 되는데 임금과 근로환경에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. 유성훈 기자입니다.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. 광고도 매달 나가고 있고요. 인력 공급하는 시장에 저희들이 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적당한 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 7천 명으로 전체의 30.9%였습니다. 반면 대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143만 9천 명으로 46.6%를 차지했는데 중소기업의 1.5배에 달했습니다. 이렇게 차이 나는 원인은 무엇일까? 먼저 임금 격차입니다. 지난 2022년 기준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으로 중소기업 215만 원의 1.6배였습니다. 육아휴직 사용과 직장 내 부대시설 여부 등 근로 조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컸습니다. 부대시설도 있고 뭐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그 모듈화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젊은 친구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죠. 거기다가 이제 임금까지 낮으니까.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본적 차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조직은 더 노쇠해지고 인력 수급은 갈수록 벌어지게 되는 상황.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합니다.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하청 구조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.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.